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딤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여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담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 이름은 므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노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이 성경을 통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또 바르게 가르치시고 또 의로 교육하시는 이 성경이 오늘도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읽혀지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또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하면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삶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다시 한번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묵상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야곱의 1기, 2기, 3기, 4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야곱의 이제 5기입니다. 야곱이 지금 30년 만에 이삭과 죄합니다. 그의 나이 76세 때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거짓말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지금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가 76세였습니다. 그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종처럼 일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떠난 후 세겜에서 10년 동안 정착하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과 약속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에 정착했어요. 자식의 문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게 해서 베델에 도착하고 거기서 3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106세였어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166세. 왜냐하면 이삭이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60년 차이가 나니까 야곱이 106세에 헤브론에서 이삭과 제외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6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때 요셉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 17세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다른 말로 하면 할아버지 이삭과 요셉은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삭이 그 손자 요셉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1년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언약 교육을 통해서 요셉의 심령 속에 신앙의 뿌리와 또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그리고 야곱 나이 107세, 요셉 나이 17세,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36장에 에돔 족속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니, 야곱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요셉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때 뜬금없이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형성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별명이 있어요. 족보의 책. 족보라는 말은 톨레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창세기의 별명이 족보책인가? 족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계보,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가? 구속사의 맥을 우리가 말하는 줄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성경은 원줄기와 격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원줄기의 시작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많은 아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통해 보낼 것인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셋입니다. 셋.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후손을 낳겠습니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는데 그게 셋입니다. 셋. 그리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노아. 즉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손. 노아의 3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은 셈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셈의 9대손이 아브람. 아브람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우리는 원줄기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이삭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 관한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원줄기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족보 중에서 특이한 게 언약 밖의 족보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입니다. 다른 말하면 격가지예요. 오늘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원줄기와 격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될 원줄기의 역사와 또 가인으로부터 시작될 격가지의 역사들. 다른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싸움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영적 싸움.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 싸움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오늘 격가지의 족보인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전도자를 대적하는 분명한 사탄의 나라가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돔의 조상 에서의 족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 동생이 야곱이에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가 에서요,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 에돔이라는 이 뜻은 붉다, 또 털이 많이 나다. 그러니까 에서는 털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붉다. 그래서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는 그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거든요. 자, 우리는 10개의 족보 중에서 9번째 족보,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의 추후에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이 됩니다. 12개의 지파가 형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형성이 돼요. 즉 원줄기의 역사들이 이렇게 번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구속사의 격가지인 에돔 족보도 그렇게 형성이 돼요.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성경은 에돔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영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26장을 읽다 보면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0절 이후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족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거든요. 그 왕이 나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왕정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이건 몇백 년 후에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왕정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36장 여기에서 지금 에돔은 왕이라는 부분이 계속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줄기 가문과 격가지 가문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36장 읽으면서 원줄기 가문의 특징이 뭡니까?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원줄기를 설명합니다. 그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성경은 그 부분도 얘기합니다.
30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땅이라는 것이 어디냐? 가나안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덟 번의 약속을 합니다. 8대 언약을 합니다. 그 핵심이 후손과 땅이에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천하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어디서? 가나안 땅. 그 언약을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야곱에게.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에 거류합니다. 이게 원줄기 가문의 특징이에요. 근데 곁가지 가문의 특징이 뭐냐? 36장 1절이 시작하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거합니까?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 세일산이 어디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은, 즉 야곱의 12명의 아들, 대부분 11명의 아들은 다 어디예요?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베냐민은 어디입니까? 요 베델에 가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800km가 넘는 하란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이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태어나기를 또 그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 태어났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사해 밑에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언약의 땅이냐, 언약 밖의 땅이냐, 언약 아니냐, 언약 밖이냐, 교회 아니냐, 교회 밖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소에 있느냐, 부소를 떠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에서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언약에 붙어 있으면 돼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못나도, 좀 실패해도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사람, 말씀 안에 붙어 있는 사람, 언약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원줄기 가문과 곁가지 가문의 특징이 바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에서와 그 아내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또 에서가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마 아내를 얻는데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이방 여인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그것도 장자가, 아버지의 영적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그 첫 아들이 결혼할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것이 언약 밖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언약 밖으로 나가니까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저주로 끝나. 즉 언약 밖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삽니다. 시작은 축복이었고 시작은 정말로 은혜였는데 인생을 살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멋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근본대로, 본능대로.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성경을 왜 읽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찌꺼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너는 읽는 것, 읽는다는 건 개인이 읽는 거예요. 두 번째 권하는 것, 퍼블 리딩, 권해라. 너가 목사 아니냐. 목사가 성도들에게 권해라, 권해라. 성경을 읽으라고 권해라. 그리고 뭡니까? 가르쳐라. 읽었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라.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집중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뭐 교회 뭐 일주일 동안 다 있습니까? 결국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여인, 언약 아니냐 바뀌냐 관계없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관계없어.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 관계없어. 그것은 세 번째, 네 번째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색깔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내를 얻은 겁니다. 에서가 얻은 여인이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마 하나같이 이방 여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안에 들어온, 축복 안에 들어온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에 흡수되는 겁니다. 이방에 흡수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결국 우상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 흡수 전략이에요. 세상과 동화해서 세상화시키는 거예요. 흡수 전략으로 알았죠? 그런데 보세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은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셋을 불어서 허벅지 관절 언약을 맺습니다. 이 허벅지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이 앞에 늙은 종의 손을 가지고 허벅지 관절에 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하나님을 떠난 지방, 함 족속인 이 지방의 딸들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다른 말하면 셈족에게 가라. 셈족을 왜 강조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함족이에요, 함족. 내가 살고 있었던 곳 850km가 떨어진 저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면 셈족이 그 셈족. 셈족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후손이거든요. 노아의 세 명 중에 셈, 함, 야벳. 노아의 이 언약, 다른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셈족에게 전달됐거든요. 이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밖의 사람과 언약 안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일산으로 이동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와 모든 자녀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말하면 셈족입니다. 셈족. 이 셈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함족이 사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소유한 셈족이 언약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형이 동생을 생각한 것처럼 봅니다. 동생과의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은 생존지를 얻기 위해서 떠나는 것. 그게 표면적 이유지만 결국 뭡니까? 결국 뭐지요? 성취입니다. 성취.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삭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삭이 예언하거든요.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려는 하늘 위로에서 멀 것이라.
그래서 세일산으로 이동합니다. 그 언약 성취의 결과의 결과. 이 언약이라는 말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리트입니다. 즉 쪼갠다.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갖고 와서 반을 쪼갠다. 쪼갠 고개 사이를 왕래한다.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저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게 구약의 언약 베리트입니다. 그 언약대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와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이 언약의 땅에 태어났는데 결국 언약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동하고 추위에는 어떻게 해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세 명의 아내들을 소개하고요. 9절부터 14절은 세 명의 아내를 통해서 다섯 명의 아들과 열한 명의 손자를 낳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손에 대한 이 기록은 어떤 면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 안에 격가지가 있다는 것은 구속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격가지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자, 세 명의 아들을 통해 다섯 명의 아들과 열한 명의 손자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세일산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세일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호리 족속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호리 족속을 정복을 해요. 이 호리 족속이라는 것은 호리라는 것은 동굴, 혈거인, 동굴에서 생활하는 족속이거든요. 그 세일산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동굴에 많은 족속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살았던 족속을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호리 족속과 통혼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래서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삭이라는 그 족보에서 완전히 이탈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요, 세 명의 아들 중에서 다섯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섯 명의 아들 중에 첩을 하나 얻어요. 누가? 엘리바사라는 사람이 첩을 얻어서 딤나를 얻는데 그 딤나가 낳은 아들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자,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에서부터 저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40년의 역사를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체험했고 레위기를 체험했고 민수기를 체험했고 마지막 신명기는 죽기 전 2개월 전에 출애굽 2세들에게 세 편의 설교한 것이 민수기거든요. 다 경험했어요. 근데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게 없어. 그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네 명의 족장들을 통해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뒤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얼마나 공격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 중에 온 거예요. 그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 족속은 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으로 출발할 때 빠른 길이 있었거든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이 어디냐?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나라가 거주하는 나라였거든요. 거기다 왕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했을 때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막 울부짖죠. 왜? 빠른 길로 가면 모압 평지로 빨리 갈 텐데 삥 돌아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정도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원줄기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됩니다. BC 586년에 함락됐을 때 가장 기뻐했던 나라가 어디냐? 에돔이에요, 에돔. 시편 1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BC 586년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가장 기뻐했던 족속이 에돔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과 손자 해당되는 족장들이 열거됩니다. 다섯 명의 아들과 11명의 손자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강력한 우리가 말하면 족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족장이란 말에 26번 등장합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족장들이 쫙 설명이 돼요. 족장이라는 것은 이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강력한 부족을 형성하고 그 부족의 특징이 뭐냐면 전투적 속성을 가진 부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원줄기의 후손이 이스라엘은 수백 년 후에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 그 왕정체제가 형성되는데 벌써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증대해서 어떻게 해요? 족장을 형성하는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입니다. 세일 땅의 원주민 호리 족속. 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세일산에 정착하는데 이 세일산에는 뭐 누가 먼저 있었냐면 원주민 호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호리 족속의 족보가 20절에 30절에 나와요. 7명의 족장과 21명의 족장의 후예들이 있는데 호리란 말은 구멍, 동굴, 다른 말로 하면 세일산의 여러 동굴에서 생활했던 혈거인이에요, 혈거인. 근데 호리 족속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뭔가? 아니, 뭐 할 일 없이 10절이나 되는 부분을 모세는 호리 족속의 족보에 열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가나안을 떠난 에서의 후손들이 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원주민 호리 족속을 정복한 후에 그들과 결혼합니다. 통혼을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전락됩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이제 이삭의 영적 후손이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호리 족속의 족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7명의 아들과 손자 21명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호리 족속이 온천을 발견했다. 어떤 면에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가치없는 업적이에요. 그러면서 호리 족속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 족장을 설명함과 동시에 31절에 43절에 보니까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일산으로 이주한 에서와 그 후손들이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들과 통혼함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에돔 왕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의 이름 8명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말하면 지방의 군주된 자 11명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저주받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들과 결혼함으로 강력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에돔 왕국입니다. 그래서 8명의 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원줄기의 역사 이스라엘은 수백 년 후에 사울 때나 됐을 때 왕정 정치가 되어지는데 그걸 아셔야 돼. 언약의 후손과 언약 밖의 후손들은 다릅니다. 이것이 원주기 역사와 격가지의 역사예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은 많은 아들 중에 셋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 이 가인은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낳자마자 큰 성을 쌓아요. 그 에돔성입니다. 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어요. 라멕이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발, 두발, 그쵸? 유발, 야발, 두발. 그들을 통해서 문명이 꽃피어요. 야발을 통해 목축업이 시작되고 또 유발을 통해서 수금과 퉁소 잡은 자의 조상, 음악이 나오죠. 두발 강의를 통해 철을 만들어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즉 언약의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명과 문화와 예술과 음악을 발전시키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철을 만들어서 정복전쟁을 통해 그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흥황하지요. 여기서 떠나서 아담의 10대손 노아. 자, 노아의 10대손 아브람. 자,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롯이 모압과 암몬이나 족속이 형성되죠. 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후손이 흥왕합니다. 야곱을 통해 에서의 후손이 흥왕해요. 세일산에 거주한 그들을 통해 여덟 명의 왕과 각 지방 군주들의 이름이 열거됐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왕정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삶이 심플해요. 가정도 심플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세상적으로 안 삽니다. 흥청망청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어떻게 흥청망청 세상에 속해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처럼 삽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합니까? 안 그렇죠.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개인이나 민족은요 이제 어떻게 살고 싶죠? 누리고 싶은 거예요. 누리고 싶은 겁니다. 여행도 가고 좋은 음악도 들고 또 취미생활도 하면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자랑하고 싶어. 누리는 단계가 아닌 자랑하고 싶어. 집을 자랑하고 싶어.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돈을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품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적으로 보면 3만 달러, 개인당 3만 달러의 GNP가 있는 민족의 특징은 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다른 말하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음악도 어느 정도 즐기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 자극적인 걸 원해. 취미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만족이 없어. 또 새로운 취미를 또 찾아.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만족이 없어. 더 어떻게 합니까? 고급스럽고 좋은 거를 찾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발전해. 그 나라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자 에돔 그
왕, 에돔 그 나라의 특징은 8명의 왕과 11명의 족장이 형성됐는데 강력한 군주 체계가 아니라 왕 체계가 아니라 왕이 있고 군주를 비교한다는 것은 이 군주 안에 이 군주가 형성돼 왕이 있고 여러 지방 군주들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도 강력하지가 않아요. 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가사와 가드와 에글론과 아스다론과 그런 다섯 개의 도시의 군주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거예요. 에돔 왕도 이런 왕정 체계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왕과 군주들의 이름이 열고 된 겁니다. 왕의 이름이 8명이 나오고 각 지방의 군주들이 11명이 소개 된 겁니다. 다른 말 하면 성경이 왜 에돔 족보에 기록됐냐면 창세기는 족보 책인데 어떤 족보냐 이거예요. 언약의 족보냐 아니면 언약밖의 족보냐 원줄기의 족보냐 곁가지의 족보냐. 하나님은 원줄기의 족보를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 하면 영적인 색깔,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갑옷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족보는 12가지 문제로 시작된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알았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족보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언약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1세대는 언약의 족보를 시작하는 1세대에 가져야 될 정신은 개척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흑암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가정과 가문의 족보를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청소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족보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걸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의 시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서 하는 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란 말은 시조 출발 아닙니까? 시조 출발.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 여기서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너는 복이 될지라의 이 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첫 번째 이름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라는 것은 톨레도 또 족보를 의미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통해 원줄기의 족보 다른 말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러분이 첫 시조요 출발임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문의 족보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으로 또 귀신의 문화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화로 형성된 우리의 가문의 족보였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흑암의 모든 문화를 다 추방시켜 주시고 내 새로운 족보가 써내려가는 일에 쓰임받는 첫 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영적 싸움을 요구하신다면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배설물의 이 축제도 주신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원줄기의 족보, 즉 그리스도의 족보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